안녕하십니까, 제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이 가수원에 와서 그 사과 수확을 하는 모습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과는 가을 사과입니다. 지금 서리가 몇번 내렸기 때문에 아주 발갛게 익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아우, 너무 이쁘죠? 예전에는 여기는 가수원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는데 우리나라 날씨가 올라가면서 이제 계산에서도 사과 재배가 되고 또 북쪽인 홍천이나 횡성 이런 데서도 사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머, 꽃보다 더 이뻐요. 아우, 너무 이쁘다. 네, 지금 수확하고 계시는 우리 이 사과집 주인, 지금 가수원 주인이 사과를 따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사과를 지금 열심히 따고 계십니다. 지금 사사리에 올라가서 지금 따고 있거든요. 이 농사라는 것이 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여러분 식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농작물은 정말 싸게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고 힘든 일 작업을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여기 이상하게 생긴 또 이게 있네요. 이거 사과 따는 기계랍니다. 예, 일단 이것도 한번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높은 데 있는 거는 지금 사다리에 올라가셔서 지금 따고 계시거든요. 올해 농사 잘 됐어요? 예, 아주 밝게 잘 됐습니다. 보는 사람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낮은 데 것은 지금 부인께서 따고 계시네요. 어때요? 연길이 엄마, 농사 잘 됐어요? 기분 좋죠?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 좋아요. 근데 사과밭이 밑에서 안딴데 보니까 정말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우리 사과남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병 없이 잘 커서. 주먹 같으잖아, 예, 아유, 사과 한번 따는 것좀 볼게요. 진짜 좋다. 지금 작은 것도 큰 것도 있는데, 아유, 사과 발갛게 서리를 맞더니 며칠 안에 이렇게 발갛게 됐어요. 어우, 이것 좀 봐. 이렇게 커. 뭐야. 어우, 이렇게 커, 뭐. 찍히지도 않아. 어우, 옳지. 너무 커요. 내 주먹 두 개만 해요. 어우. 아주 예쁘게 따지네. 얌전히 놓죠. 이거 깨지면 기스나 한번 못 파니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수고를 하신 덕분에 도시 있는 분들이 맛있는 사과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세요.